금방 반응하네요. 김치를 끓고 햇반 그냥 이렇게 숟가락으로 퍼먹는 걸로. 와, 근데 이게 전망대. 아, 맛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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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위에 전망대 같으면 정말 멋있었을 텐데, 도저히 뭐, 바닷가에 똥바람은 이길 수가 없어서. 이거 맛있다. 전망대 와도 맛있긴 한데, 뭐 다음에 또 오면 되겠냐? 어디 가나? 가자. 그 자리에 있지. 그죠? 아, 햇반 하나 더 먹어야 되나? 아까 낮에 갔던 그 문구 있잖아요. 거기가 강구지 해변 쪽으로 가시면 돼요. 거기 마을 어르신들한테 강구지에 굴 보러 왔어요. 이렇게 얘기하면 가르쳐 주시고, 혹시 버스를 타게 되시면 정류장 야달에 내리시면 돼요. 야달에 내려서 해안 쪽으로 걸어 들어가서 야달 선착장을 지나서 한 20분 정도 더 이 해변에 이런 길로 걸어서 가셔야 돼요. 그래서 거기가 아마 뭐 이용령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. 시간이 압축되어 있는 어떤 장소에 가면 그 알 수 없는 감동 같은 걸 좀 받거든요. 저만 몽환인가? 정말 인생샷.